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사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이 마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복음만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게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랑하게 합니다. 바울 역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해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7절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성도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은 분쟁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열심과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무엇이든지 감당을 합니다.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합니다. 이처럼 열심의 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은 자기 유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처럼 참되고 성숙한 길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시 양육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떠난 성도는 여전히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섬기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도의 성숙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기에 그 은혜 속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관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대가를 치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